자, 143페이지 시작합시다. 자, garment 색칠하시고요. 의복, 옷. 의복, 옷이에요. 여러분의 clothes 있죠, clothes. clothes하고 동의합니다. 근데 이 garment가 옆에 보시면요. 장식하다가 있어요. 색칠하세요. garment. 장식하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장식하다를 뭘로 한번 본적 있죠? 그렇지, decorate 한번 본적 있죠? 기본 단어만 한번 써봅시다. decorate 뜻이에요, 장식하다, 꾸미다, 장식하다. 지난번에 우리 장식이라는 단어가 ornament 했던 거 기억하세요? ornament 기억하시죠? 그래서 decoration, ornament 저번에 같이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 guarantee 별표. 물론 약속, 보증 색칠하시고 명사. 그 다음에 보장하다, 약속하다. 하나 더 쓸까요? 보증하다. 보증하다. 그래서 보증하다, 보장하다. 두 가지로. 보증, 보장. 그 다음에 약속하다 정도로. 밑에 예문 볼게요. The program guarantees employment after the training period니까 훈련 기간 이후에 고용을 보장한다 라고 되어 있죠. employment 색칠하시고요. 고용. 그리고 따로 하나 더 적어주세요. employee. 동사인데, 우리 이거 동사는 쌤이 뜻을 두 가지로 기억을 해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물론 뭐뭐를 고용하다겠죠. 근데 이거 말고 쌤이 두 번째 단어의 뜻으로 기억해달라고 했죠. 뭐였죠? 뭐뭐를 사용하다, 이용하다. 뭐뭐를 사용하다, 이용하다의 뜻으로 기억을 해달라. 그래서 employee는 고용하다 말고 뭐뭐를 사용하다, 이용하다의 뜻으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ake advantage. take advantage of나 또 하나 뭐라고 했죠? make use of. 야, 요 정도 수거는 기억을 합시다. 그래서 뭐뭐를 이용하다의 뜻으로 employee하고 동의 수거입니다. 반드시 이 단어로 기억합시다. employee는 사용하다, 이용하다. 기억했나요? 수거를 기억을 하셨다면 단어를 좀더 추가할 건데, 우리 지난 시간에 아마 exploit 요 단어 한번 본적 있죠? 물론 착취하다의 뜻도 있지만 이용하다의 뜻도 있다. 그래서 employ, exploit, take advantage of, make use of 이렇게 네 가지가 세트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regard 별표 치시고요. 수거로 만들어 주세요. regard A as B. A를 B로 생각하다, 여기다 간주하다의 뜻인데, 제가 쌤 여담 써볼게요. 저 주어를 먼저 썼고요. 그 다음 regard를 먼저 쓸게요. 자, regard A as B. A를 B라고 생각하다, 여기다 간주하다의 뜻인데, 이 regard라는 동사만 있는 건 아니고요. 동의어들이 많아요. 자, see A as B, view A as B, think of A as B, look upon A as B, deem A as B. 자, 전부 다 A를 B라고 생각하다. 여기다 간주하다. 아, consider 안 썼네요. 추가. consider A as B. 전부 다 A를 B라고 생각하다, 고려하다, 간주하다고. 이 B라는 자리에 올수 있는 것이, 자, 명사 올수 있고요. 형용사 올수 있고요. 형용사 오면 당연히 분사도 오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투부정사 올 수도 있는데 보통 명사나 형용사 정도로 끝나도 됩니다. 보통 명사나 형용사. 이것까지는 안 갈게요. 그래서 명사나 형용사 정도로까지만 갑시다. 그래서 주어는 A를 B라고 생각하다, 여기다 간주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요걸 해석하다 보면, 아, 그럼 A라는 것과 B라는 건 같은 거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얘를 우리가 수동으로 만들어 보면 목적어를 주어로 뺀다고 했죠? 그래서 만들어 보잖아. 그럼 be regarded as be 만들어질 거고요. 이런 단어를 공부할 때 반드시 regard는 as랑 빨리 찾으면 돼요. 이 as라는 글자를 빨리 찾으면 되는데, 지금 요 앞에 뭐가 없지?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수동으로 된 거예요. 그럼 A가 B라고 생각되다, 간주되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A가 B라고 생각되다, 간주되다 이건데, A가 마찬가지 A하고 B하고 같은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A가 B라고 생각되다, 고려되다, 간주되다 이렇게요. 생각되다, 고려되다, 간주되다.
다 적었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 DIM이라는 단어는 수능에 기출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좀 신경 써서 좀더 봐주시고. 나머지는 기본 단어이기 때문에 빨리 외우셔야 돼요. 나머지는. 자, 그 다음에 regard가 여기다 고려하다 간주하다는 이해가 갔을 거고, 그 다음 regarding 밑에 써 있죠. 별표 따로. 얘들아, regarding은 우리 언제 본 적이 있냐면, 뭐뭐에 관하여라고 한번본 적이 있는 적이 있어요. 그래서 regarding은요, 고려하는, 간주하는 그거 아니야. 다릅니다. 품사부터 전치사예요. 전치사라서 뒤에 명사가 나오고요. 뭐뭐에 관하여란 뜻인데, 얘하고 모양이 비슷한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concerning. 얘도 전치사고, 뭐뭐에 관하여, 뭐뭐에 대하여란 뜻입니다. 따라 한번 정리하세요. 자, 우리가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보면, 이거 뭐뭐에 관하여라는 단어 우리가 한번 정리한 적이 있거든. 자, 한번 싹 써볼게요. 여러분 따로 한번 포스트잇 같은 거에 정리하세요. About, on, over. 기본 단어들이고요. 자, as to, as for, 뭐뭐에 관하여. 모양 지금 비슷한 것들끼리 맞추는 거예요. 한번더 쓸게요. Regarding, concerning, with regard to, with respect to. 요 with라는 단어 대신에 in 들어가도 됐습니다. 그다음에 when it comes to인데 이 마지막 거가 상당히 잘 나와요. 이 마지막 거가 다시 한번 얘네들은 전부 다 무슨 사? 얘네들은 전부 다 전치사입니다. 이 when it comes to도 전치사예요. 길어 보이지만. 그래서 반드시 뒤에 누가 나온다? 자, 명사 또는 동명사 ing가 와야 되는 거죠. 이게 와야 되는 거죠. 조심하세요. 전치사 뒤에는 명사 또는 동명사가 나오는 거지. 동사 원형 나오면 안 되겠죠. 조심해야 돼요. 전부 다 해석은 같습니다. about이 대표적이잖아요. 그래서 뭐뭐에 대하여, 뭐뭐에 관하여 한 번에 세트로 정리를 한번 하세요. 뭐뭐에 대하여, 뭐뭐에 관하여. 그래서 이 중에 뭐 하나라도 걸리면 같이 외우십니다. 같이 외우자. 자, 이 중에 여러분들이 좀 빨리 외워야 되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요거 빨리 외우시고요. regarding, concerning 기본 단어예요. 그다음 when it comes to 요 정도. 지금 셈이 별표 친 것들은 빨리 빨리 외우셔야 됩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야. 나는 도저히 시간이 없다. 그럼 네 개만이라도 빨리 외우세요. 특히 마지막 거. 요게 내신에 바로 나올 거거든. 요게 바로 외우세요. 뭐뭐에 관하여. 자, 그다음 다음 단어도 별표입니다. 중요한 게 많네요. Regardless of라고 붙이세요. Regardless of. 뭐뭐와는 상관없이란 뜻입니다. Regardless of. 뭐뭐와는 상관없이. 자, regardless of는요, 뒤에 명사가 나올 텐데, 이 명사와는 상관없이 이거예요. 너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런 거예요. 그렇죠? 뭐 인종과는 상관없이, 인종이라는 단어가 race라는 단어가 있으니까요. regardless of race,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뭐뭐와는 상관없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예문 좀 잠깐 봐주세요. Dreams have been regarded as prophetic. 자, prophetic communications인데요. 지금 보시면 동사 보세요. have been regarded. 보이세요? 현재 완료 수동. 그리고 as 사이에 뭐가 없다? 목적어 없다. 그럼 뭐뭐라고 생각되어졌다 이건데, 1번은 dreams에다가 a라고 표시하시고, prophetic communications에다가 b라고 표시하시면, a랑 b는 어떻다? 같다. 그쵸? 그럼 꿈이 뭐예요? 예언적 소통이에요. 끝났죠?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다음 문장. guard 우리 경비 우리 영화 보면 경비 이러잖아 guard 이거야 경호원 그다음 보호하다도 있겠지만 자 그다음 guardian은 후견인 수호자라고 돼 있는데 밑에 예문 좀 보세요 his aunt has been appointed as 나오죠 has been appointed 색칠
그 다음에 as 동그라미. 자, 이거는 수거를 밑에다가 따로 적어주시면 되는데, appoint A as B. 자, A를 B로 임명하다 라는 뜻이에요. A를 B로 임명하다. A를 B로 임명하다 또는 지명하다의 뜻인데, 우리가 영화 시상식 같은 거 보면 한 번은 들어봤을 단어인데, nominate. 들어본 적 있나요? 지명하다의 뜻이거든? 예를 들면, 너가 아카데미 후보상의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nominated 됐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appoint A as B, nominate A as B가 전부 다 지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지정하다. 예를 들면, 이 지역은 뭐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도 nominate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어요. 그때 원래 designate라는 단어를 쓰거든?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단어인데, designate. 그래서 designate, nominate, appoint 전부 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A를 B라고 임명하다, 지정하다의 뜻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알 수 있는 공식이 뭐냐면 A랑 B랑은 같은 겁니다. 그쵸? A를 B로 임명하다니까. 근데 appoint이라는 단어는 빨리 as를 찾으란 얘기예요. 이렇게. 알겠지? 이 단어를 빨리 찾아보는데 목적어가 여기 있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appoint as 사이에, nominate as 사이에, designate as 사이에. 그래서 수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능동 수거를 내가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건 자연스럽게 수동 버전도 나오는 거예요. 독해는 문법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능동이랑 수동은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나로 외웠다고 끝내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수동도 같이 만들어 보는 거야. 그럼 한 번에 끝나죠. 따로따로 하지 말고 한 번에 가자는 거예요. 되셨죠? 다시 한번 appoint A as B, 그 다음에 nominate A as B, designate A as B 나왔으면 수동으로도 만들어 볼 수 있어야 돼요. 한 번에 가보면 A, 그 다음 B, appointed 혹은 nominated, designated as B 이렇게 한 번에. 그럼 A가 B로 임명되었다, 지정되었다 되시죠? 이렇게. 그래서 his aunt가 뭐로 지정된 거예요? His legal guardian. 그래서 그의 법적 후견인으로 지명, 지정된 겁니다. 됐죠? 이렇게. 다음 페이지. 자, 144페이지 가봅시다. 144페이지 가시면요. generate, 색칠하시고 기본 단어예요. 뭐뭐를 발생시키다, 만들어내다. 여러분들 그래서 generator 들어본 적 있죠? 그게 발전기예요. generator. 여러분 아빠 차이도 있겠죠? 그래서 generate는 뭐뭐를 발생시키다, 만들어내다 뜻이고요. 밑에 generation, 색칠, 세대. 하나 만들어보세요.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써세요. 만들어서 써보시면 세대마다 라는 뜻이에요.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하면 세대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써보세요. Generation gap. 이렇게 써보면 이게 gap이란 단어가 차이란 뜻이에요. 차이. 그럼 무슨 차이야 이게? 이게 세대 차이예요. 세대 차이. 왜? 나는 너희들하고 세대 차이가 없는 거 아니야? 없는 거로 생각해요. 그 다음에 밑에 1번 보세요. Generate extra income. income 색칠 수입입니다. 그리고 extra 따로 색칠 여분의. 그래서 여분의 수입을 발생시킨다. 추가 수입이죠. extra income. 추가 수입. 자, 이번에 다음 단어 degenerate 색칠하시고요. generate하고 반대예요. 그러니까 generate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라면 degenerate는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퇴보하다 써있죠. 퇴보하다 색칠. 퇴보하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퇴행하다라고도 해요. 한국말로는 퇴행하다 써보세요. 퇴행하다. 그래서 regress라는 단어가 퇴행하다라는 뜻이거든. 퇴행하다. 좀 난이도가 있는 단어입니다. 좀 어려운 단어예요. 퇴행하다. 퇴행하다. 밑에 degeneration 보이시나요? 퇴보. 퇴보. 그 다음 예문 보세요. The protest degenerated into complete chaos인데 읽으실 때도 chaos, 카오스 아닙니다. chaos라고 읽으시고 색칠, 대혼란이에요. chaos, 대혼란.
chaos 따로 더 외워주시고요. protest 한 번 더 색칠. protest는 동사일 때부터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요. protest는 저항하다라는 뜻입니다. 저항하다, 항의하다, 항의하다, 저항하다 뜻이에요. 동사일 때부터 항의하다, 저항하다. 동사일 때부터 항의하다, 저항하다가 있고 명사가 되면 스펠링 그대로. 그래서 항의, 저항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항의 또는 그 저항, 여기서는 시위라고 나왔죠. 항의, 저항이라는 뜻이거든 원래. 그래서 그 항의, 저항이 뭘로 변질되었다? Complete chaos, 대혼란이라는 것으로 바뀌었다. 근데 태보되었다는 뜻인데요. 자, 요거는 쌤이 원리를 하나를 좀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이거 잠깐 봐줘.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다 보면 이런 구조가 나와요. 알고 읽자. 주어를 쓰고 나서요. 타동사.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쓰겠죠. 그죠? 목적어 명사잖아요. 자, 원리니까 보세요. 그 다음에 전치사 into, 전치사니까 뒤에 당연히 명사가 나오겠죠. 이런 구조가 나올 때 이 구조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수능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구조거든. 해석 어떻게 하면 되냐면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해서 이 into 뒤에 나오는 명사가 결과물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까지 먼저 해봐.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했다까지는 되죠. 그러면 이번엔 좀 늘리는 거거든.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해서 뭐뭐로, into가 뭐뭐로 만들다예요. 그래서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해서 뭐뭐로 만들었다 이겁니다. 이해됐나요? 예를 들면 뭐 나는 무교야. 예를 들면 하느님이 흙을 빚어서 인간으로 만들었다 이런 말 하잖아요. 난 무교야. 종교적인 상관없어. 그러면 창조주가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흙 여기 나오는 거고 흙을 빚어 만들어. 그래서 결과물로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한다. 이해되셨어요? 이게 타동사예요. 해석이.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해서 뭐뭐 해서 어찌어찌 해서 뭐뭐라는 결과로 뭐뭐로 만들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타동사일 때 해석이고요. 여러분 책에 나온 예문은 어떻게 돼 있냐면 주어를 쓰고 나서 이번엔 자동사를 쓴 거예요. 그렇죠? 지금 책에서 뭐가 나왔냐면 자동사로 그거 뭐였냐? 그거 먹었네. 아, degenerate 나왔었죠. 그죠? 자동사를 쓰고 얘는 into라는 단어가 바로 붙었죠. 이처럼. 그리고 명사 나온 건데 쌤이 아까 명사가 결과물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주어라는 애가 결국 이 명사라는 결과물로 동사했다. 여러분들 이 구조 많이 본 수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turn into예요. turn into. 들어본 적 있죠? turn into. 뜻이 뭐였죠? 주어가 뭐뭐로 바뀌다였죠. 그렇죠? 자동사에다가 into 붙인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동사에서 뭐뭐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면 그 여기 있는 문장 해석해보면 그 저항, 항의, 시위라는 것이 변질되어서, 타락해서, 퇴보해서 결국 뭐가 된 거지? into 뒤에 있는 게 결과물이라고. 뭐가 됐어요? chaos가 된 거죠. 혼란이라는 것이 된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into 뒤에 나오는 명사가 최종적인 결과물이구나 이해하시면 해석이 좀 더 쉬워질 거예요. 이해됐나요? 예를 들면 여기다가 make 같은 거 쌤이 예문을 한번 살짝 써보면 주어는 목적어를 만들어서 이 결과물로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거 수고로 많이 본 적 있어요. 수동태로. 이걸 수동태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어 be made into. 그럼 주어가 into 뒤에 있는 명사라는 것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해석하겠죠. 그런 수고가 나중에 독해할 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구조들 두 가지 셈을 써드렸죠. 자동사일 때와 타동사일 때. 그럼 얘는 해석 어떻게 하면 되겠어? 주어가 동사해서 뭐뭐가 되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구조랑 이렇게 생긴 구조는 독해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것이고 쌤이 아까 얘기한 대로 능동이거든. 이건 지금 둘 다. 능동이 됐다면
동시에 수동태도 그려져야 돼요. 그럼 목적으로 졸업하면 수동태가 될 거니까 주어가 동사하게 되어서 말만 해석하면 되잖아. 주어가 동사하게 되어서 뭐뭐가 되었다. 이 명사라는 것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라고. 이해되셨죠? 얘는 수동이 안 되잖아요. 자동사는 수동이 불가니까. 이건 나중에 독해할 때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것이고요. 특히 고3 정도 수준 되는 친구들은 이 문장 구조로가 정말 밥 먹듯이 나올 겁니다. 능동이 됐건 수동이 됐건 계속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익숙해질수록 좋아요. 알겠지? 가장 대표적인 수거가 turn into 얘기했습니다. 여기 change 들어가도 돼요. 목적어를 바꿔서 뭐뭐로 만들다죠. change a into b 많이 썼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어디 보면 되냐? 아, 밑에 general 별표 많이 쳐주세요. general은요, 일반적인. 이 general이라는 단어랑 얘들아 반대되는 단어가 바로 specific이에요. 이 단어가 바로 떠올라야 돼요. general이란 단어는 어렵지 않잖아요. 일반적인이란 단어. 그쵸? 일반적인, 보통이란 단어인데 이게 보통이란 단어가 될 때는 common? common. common 뜻이 뭐야? 흔한. 보통이 흔한. 이렇게 뜨죠. 그죠? general과 보통 동요로 볼 수 있는 게 common이란 단어면 반대말인데 specific이란 단어인데 specific은 특정한. 특정한. 구체적인 특정한이라는 뜻입니다. specific, 구체적인 특정한 쓰세요. 구체적인 특정한. 그러니까 general을 일반적으로 그냥 다 망라하는 거라면 specific은 콕콕콕 찝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밑에 보면 generally 나오는데 이렇게 써주세요. generally speaking. generally speaking. 이 generally speaking이 나오면 봐봐요. generally speaking 이렇게 맨 앞에 쓰셔야 되고요. 콤마 찍고 문장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문법에서 그 분사구문이라고 배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따로 쓰세요. generally speaking 주어 동사하면 이 generally speaking이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generally 일반적으로 보통이라고 써있지만 generally speaking 추가로 써주시고요. generalize를 이제 보급화하다, 일반화시키다, 별표, generalize. 그러면 general의 반대말이 얘라고 했잖아, specific. 그럼 specific에 관련된 동사는 없을까? 있겠죠. 뭐가 있을까? 구체화하다, specify예요. 이게 구체화하다라는 뜻입니다, specify.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다예요. 이래서 너는 이상형이 어떻게 되니? 어떤 남자야 돼? 키는 180이 넘어야 되고요. 뭐 얼굴은 송중기 정도면 괜찮고요. 뭐 몸매는 크게 따지지 않지만 뭐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이 정도. 뭐 연수입은 그냥 연봉 한 5천 정도면 적당하고 뭐 이 정도. 없어 그런 사람은. 알겠지? 그런 사람이 너를 왜 좋아해? 자, 하여튼 본인이 그 정도 되고 나서 얘기해. 알겠지? 본인의 연봉을 5천 이상 올려놓고 본인의 얼굴을 일단 최소한 성형외과급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요구하세요. 난 요구사항이 없어. 알겠지? 내가 요구를 따질 게 아니잖아. 그렇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게 바로 스페시파이예요. 알겠어요? 예를 들면 너가 폰을 바꾸고 싶어. 어떤 폰이 좋아? 그냥 아이폰이면 돼요. 아이폰이면 돼요. 라고 하면 그냥 뭉뚱그려서 말하는 거니까 그건 generalize죠. 아, 뭐 브랜드는 특정했으니까 뭐 그건 아닌가? 나는 폰이면 돼요. 전화만 되면 돼. 어차피 전화 올 것도 없고 뭐 전화나 카톡 정도만 되면 문제 없습니다 라고 하면 뭐 generalize 하겠지만 나는 구체적으로 딱 찝는 거야. 나는 아이폰이어야 되고요. 뭐 아이폰 프로여야 되고요. 뭐 카메라는 뭐 얼마야 돼야 되고 뭐 배터리는 얼마가 가야 되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나열하면 specify입니다. 겠죠? 그렇게 느낌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항상 얘들아 이 두 개 단어는 학교에서 반의어로 잘 등장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내실 때 있잖아. 두 가지 부류가 있어 크게. 반의어로 내는 부류가 있고 반의어파. 그 다음에 스펠링이 비슷한 거 있죠.
스펠링 하나 차이를 조금씩 다른 거 있잖아. 그렇게 유의어파가 있어요. 선생님마다 좀 달라, 영어 선생님마다. 그 중에 이제 반대파로 내면 이런 거 많이 내는 거죠. 반대 단어. 알겠죠? 밑에 예문 좀 볼까요? My general impression of the hotel. 그, 봐봐. Impression of 생칠해봐요. Impression of. Impression은 인상이죠. 근데 인상이라는 단어 옆에 of 있잖아. 항상 impression이라는 단어는 of라는 단어랑 같이 다녀요. 둘이 짝이에요. 그리고 of 동그라미 치신 다음 이렇게 써봐요. 뭐뭐에 대한. 그러면 impression of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뭐에 대한 인상이 좋겠죠. 그걸 먼저 외워. 그러니까 impression만 외우지 마시고요. of까지 같이 외우세요. 그래서 impression of 하면 뭐뭐에 대한 인상. 알겠죠? 전치사랑 같이 외우세요, 이제. 그럼 뭐에 대한 인상이에요? 보니까 the hotel, 그러니까 그 호텔에 대한 내 인상이죠. The general이니까 전반적인 내 인상이 was good, 좋았어. 이거죠. 그 first impression이 뭐예요? 그게 첫인상이에요. First impression. 알겠죠? 다음. 쭉 내려가다가 어디 볼 거냐면 그 generic 말고요. 밑에 보시면 예문에 characteristics가 있어요. 찾았나요? 색칠. characteristics. 그 단어 외웁시다. 저번에 한번 했죠, 나하고. 외워볼까요? 첫 번째 뭐라고 했죠? trait. S 붙일게요, 오늘은. 그 다음. properties. 특징, 특성. 그 다음 뭐였니? 그렇죠. qualities. 특징, 특성이요. 또? attribution이 아니고 그냥 attribute 하면 돼요. at, s가 붙어있다라는 거 얘들 물론 attribute가 동사도 있거든? 얘들 이렇게 보시면 attribute a to b 본 적 있을 거예요. 그건 좀 이따 해줄게. attribute s가 붙었다라는 건 얘가 명사가 됐다는 뜻입니다. 알겠어요? 동사에다 여기다 응급 붙이는 게 s가 붙었다라는 건 명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속성이라고 했죠. 속성. 특징, 특성, 속성 이렇게 attribute 건드린 김에 여러분 헷갈릴 것 같아서 미리 한번 정리할까요? 건드릴게요. 보세요. 항상 쌤이 능동이랑 수동을 같이 가라고 했죠. 보세요. 왜 그런지 보세요. 주어 본 다음에 이 attribute이라는 단어가 주어 다음에 등장하면 동사잖아요. 그치? 얘는 A to B 될 수 있거든. 근데 뜻이 뭐냐면 주어는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야. 주어는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예요. 그러니까 얘가 결과가 되고 얘가 원인이 되는 거예요. 주어는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거든? 이걸 우리가 독해를 하다 보면요. 능동보다는 수동으로 훨씬 더 많이 보게 된다. 그럼 봐라. 어떻게 되는지. 얘를 그대로 주어로 빼겠죠. 그럼 만들어 봐요. 그럼 be attributed to be가 되겠죠. 수동 만든 건 어렵지 않았어. 근데 해석을 해보자 이거야. 이걸 해석을 해보잖아. 왜 수동된지는 아실 거예요. 목적 없으니까. 그럼 해석 어떻게 하면 되냐. A가 B에서 봐봐. A 이거 한글도 더 어려워. A가 B에서 한국말이 어렵다고 했죠. 기인하다라는 말을 해요. 기인이라는 게 대체 뭔 말이냐? 이거 모르는 데 되게 많더라고. 알고 있니 혹시? 모르죠. A가 B에서 기인한다. 예를 들면 너가 이번 시험에서 100점이 나온 결과물은 너가 열심히 한 노력에서 기인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A는 B 때문이다 이렇게 할까요? 같은 뜻이야 그게. 너의 100점이라는 결과물은 너의 노력 때문이야? 너의 노력 덕분이야? 그게 이 말이야. 기인이란 말이 너무 어려우면 A는 B 때문이다? 그럼 봐봐요. 내가 이거 결과 원인 써줬잖아요. 그럼 A라는 결과물은 B라고 하는 원인 때문이다. 안 돼요?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써줬거든. 내가 원래대로. A가 B에서 기인한다라고 쓰긴 쓰는데 내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A라는 결과물은 B 덕분이다, B 때문이다 이렇게 기억해도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버전으로 해석을 쓰세요, 여러분들은. A는 B 때문이다. 이렇게. 그래서 고2, 고3을 앞둔 친구들은 이 수거 있죠? 쌤이 그 수동으로 써준 수거요. 이 수거를 독해에서 아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근데 해석을 시켜보잖아? 해석을 못해. 심지어 이걸로 지가 해석을 해놓고, 지라고 해서 미안해. 해석을 해놓고, 그게 뭔 말이니? 그러면 저도 몰라요. 그렇게 써 있어요. 답답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결과잖아. A라는 결과는 B 때문이야?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attribute은 탓으로 돌리다의 뜻이 있어요. 동사일 때는요. 이게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그럼 동사일 때는 탓으로 돌리다 하면 너네는 그냥 생각 없는 애들은 그럼 명사일 때는 탓이네. 이렇게 하잖아. 그게 아니고 attribute이라는 단어가 명사가 될 때는 무슨 뜻이라고요? 특징, 특성, 속성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완전 다르다고. 그래서 단어를 볼 땐 조심해야 되는 단어예요. 특히 이 단어는 조심조심해야 돼. 알겠지? 찍지 마세요.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공부하면 대비하면 되잖아. 그지?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자. 적었나요 이제? 오케이. 아까 특징, 특성 적어준 단어들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본 단어들 세트예요 이제. 오케이. 다음 단어. 자, generous, 별표. 관대한. 관대한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느낌이 좀 들어요? 용서하는 거죠.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용서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 아, 안 봤나? 옛날 영화 300이라는 단어, 영화가 있는데 되게 유명한 영화. 잘 몰라요? 거기 유명한 왕이 나는 관대하다라고 하는 왕이 있거든. 자, 일단 얘부터 한번 가볼까요? tolerate.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동사인데 뭐뭐를 참다, 견디다예요. 동사예요. tolerate. 이 단어를 왜 보여줬냐? tolerant. 이게 여기서 나온 거거든. 형용사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바로 관대하냐. 관대한다라는 건 나는 관대하다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을 포용한다. 너의 잘못도 사한다. 네 잘못도 내가 받아준다. 이거였거든. 알겠지? 응. 그래서 관대하다라는 단어는 상대방이 가진 단점까지도 포용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참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tolerate라는 동사가 나온 거고 tolerant가 형용사라는 거 같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관단이라는 단어에 또 유명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lenient라는 단어가 있어요. 난이도가 좀 있겠죠? 이게 관대한이라는 뜻입니다. 관대한, 여기서의 관대한은 어떤 의미냐면 아량이 넓다, 마음이 넓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좀 다르죠? 한국말로 보면 비슷하거든? 근데 얘는 참는 쪽이고 이건 아량이 좀 넓은 거야. 알겠죠? 자, 됐나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후한 돼 있죠? 우리 후한이라는 말 언제 쓰냐면 후한 인심. 시골집에, 시골 동네에 가봤더니 막 백반을 시켰는데 우리 여기 도시에서는 밥 시켜보면 반찬 그렇게 가짓수 많이 안 나오잖아요. 두세 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많아봐요. 시골집 같은 데 가면요. 전라도나 이런 데 시골집 같은 데 가면 나는 백반을 시켰는데 반찬이 12가지가 나와 갑자기. 근데 가격은 뭐 7천원, 8천원밖에 안 해. 엄청나죠? 그런 걸 후한이라고 하죠. 후한 인심. 후하다. 예를 들면 기부금을 낼 때도 후하다. 그지? 곧 설날이잖아. 그쵸? 연날에 여러분 설날하면 기대하는 게 있잖아. 떡국이에요? 뭐예요? 기대하는 거 똑같잖아. 그쵸? 이거예요? 사랑이에요? 아니잖아. 이거죠. 오랜만에 만난 친척분이 나한테 갑자기 세뱃돈을 10만 원을 쾌척하셨다. 후하시네. 그쵸? 복 받으시겠어. 그죠? 네. 그게 후한이에요. 그걸 우리 뭐라고 하면 영어로? generous. He's very generous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매우 관대하다가 아니고, 나한테 10만 원 주신 분인데 관대하다고 하면 안 되지. 후하시다. 그가 매우 후하시다. 이렇게 해석하셨죠. 그래서 관대한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후하다라는. 국어가 어렵죠. 영어로는 한 단어인데. 그래서 국어가 더 어렵다고 했잖아, 내가.
그 다음에 그러면 야, 저 쫌생 이런 말 하잖아 우리. 저 쫌생이 벤달 속았다 이런 말 하잖아.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 narrow라고 해요. 이 좁은이죠. 마음이 좁아. 마음이 넓지 못해. 그게 뭐야? narrow예요. 그래서 아, generous나 lenient라는 단어의 반이어가 뭐다? 그게 narrow예요. 알겠죠? 어려운 단어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는 단어 한 번쯤 봤겠죠. 이 narrow라는 단어는 동사도 있어요. 나중에 좁히다라는 뜻도 있거든, 동사로. 그래서 좁은이라는 단어, 내가 시야가 좁다라거나. 그죠? 마음이 좁다. 마음이 좁은 게 뭐겠어? 댄댕이 손바닥지지. 자, 밑에 예문 좀 보시면 He has very generous heart. 또 심장이라고 하지 마시고 heart는 마음, 알겠지? 그래서 매우 후한 혹은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요. 밑에 gentle, 많이 본 단어죠? 온화한, 정중한. gentle하고 동의어가 mild예요. mild. mild 많이 들어봤죠? mild. 이게 온화한. 온화, mild, mild. gentle하고 동의어예요. 그래서 예문 보시면, 밑에 파생어 보시면요. gently 보이시죠? gently, 색칠. 다정하게, 부드럽게. A gentle breeze from the sea. 아, 네. breeze라는 단어는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그 breeze가 뭐냐면요. 여러분 집에 선풍기 있죠? 난 집에 선풍기 없다. 다 있어요. 하나씩은. 그러면 거기에 미풍, 약풍, 강풍인가 그 다음에? 미풍, 미풍 있죠? 미풍. 미풍이 어떻게 바람이 불어? 있는 없는 그냥 약하게 드는 게 있죠. 그게 breeze예요. 한국말로는 그걸 산들바람 이렇게 하죠. 미풍. 그 미풍이라는 표현이 breeze예요. 근데 거기다 gentle를 붙였어. 그래서 온화한 바람. 그 온화한 바람이 우리가 기억하는 미풍입니다. 선풍기 틀도 있는 듯 없는 듯한 그 바람이에요. 알겠죠? 다음 페이지, 145페이지. 자, 두 번째 단어 좀 봐주세요. ingenious, 별표. 자, 거기에 보시면 독창적인 써 있습니다. 별표예요. 독창적인. 여러분들 이 단어 많이 보셨죠? original. 이게 독창적인이에요. 독창적인, original. 그 다음에 요 단어랑 같이 좀 세트로 갈까요? creative, inventive, original. 자, 여러분들 creative 많이 봤죠? 창의적인. 동의어예요. 창의적인. 그리고 얘도 창의적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뜻이 두 가지입니다. 창의적인, 독창적인. 두 가지예요. 그래서 creative, inventive, original. 세 개 단어는 세트로 공부하시고 original은 뜻이 두 가지구나. 첫 번째는 창의적인도 있지만 하나 더 독창적인도 있구나. 독창적인의 동요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한 번 더 ingenious예요. 단어가 어렵습니다. ingenious예요. ingenious. 독창적인입니다. 자, 오늘 나눌 수 있으니까 같이 좀 가주시고요. 밑에 예문 바로 갈게요. They've come up with 나왔는데 come up with 색칠해 주세요. 기본 수거 중에 하나인데 come up with는 뒤에 목적어를 쓸 때 어떤 아이디어나 생각 같은 거, 새로운 생각 같은 거 있지, 아이디어 그런 거를 목적어로 많이 써요. 그래서 뭐뭐를 생각해내다, 떠올리다 뜻인데 figure out. 이 figure out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거든? 그러니까 figure out은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얘기가 좀 길어질 수 있는데 figure out은 이해하다가 첫 번째고요. I can figure it out. 나 뭐 그거 알겠어. 나 이해했어. 그래서 너희가 수학을 배웠단 말이야. 요즘 수학 배우고 있는 게 뭐예요? 단어. 어제 배운 수학은 날라갔어. 뭐 배웠니? 뭐 배웠니? 인수분해 배웠대요. 좋아요. 그러면 나 인수분해 배웠는데 인수분해가 뭔지
알겠어. 이해했어. 나 이해했어. 라는 말 쓰시는 게 figure out이고요. 그게 첫 번째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나 좋은 생각 하나 떠올랐어. 어떤 해결책을 떠올렸어. 라고 할 때 쓰는 게 come up with가 가장 먼저 나오는 거고 그 다음 동요가 될 수 있는 게 figure out이에요. 그러니까 figure out은 뭐뭐를 이해하다, 생각해내다. 두 가지로. come up with는 뭐뭐를 떠올리다예요. 근데 어떤 아이디어 같은 걸 떠올리는 걸 얘기해요. 해결책이나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겁니다. come up with라는 단어 수거는 반드시 외워주세요. 기본 수거예요. 그래서 뭐뭐를 생각해내다, 뭐뭐를 생각해내다, 떠올리다 이렇게요. 뭐뭐를 생각해내다, 떠올리다. 알겠지? 아이디어 같은 걸 떠올리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ingenious solution, 해결책 나왔죠. 그렇게.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나 해결책 같은 게 뒤에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요. solution, 그래서 해결책을 생각해내는데 어떤 해결책? 기발한 해결책, 독창적인 해결책, 창의적인 해결책 이렇게 이 정도. 자, 밑에 genuine, 다음 단어, 별표. 자, 이게 뭐라고 써있나요, 여러분들? 진짜의, 진품. 진품이면 반대말 있을 거 아니야, 가품. 그걸 fake. 그러니까 genuine의 반대가 바로 여러분 알고 있는 fake예요. 가짜, 가짜의, fake. 그래서 genuine, fake 같이 묶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의, 진품의 이런 뜻이에요. 이번 보시면 express genuine concern 하는데 concern for 색칠하세요. 이 단어가 오늘 많이 나오네. 일단 concern이라는 단어를 하면서 살짝 오늘 한 거니까요. 쌤이 아까 이거 뭐라고 했죠? 뭐뭐에? 관하여. 얘하고 동혁 아까 했던 거 regarding인 거 기억하세요?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 얘랑 비스무리하다고 해서 헷갈리면 안 돼. 알겠지? 전혀 딴 세계야. regarding, concerning은 아까 우리 전지사라고 배웠고요. 뭐뭐에 관하여 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기억하죠? 그러면 다시 한번 concern이라는 단어는 뜻이 굉장히 많아요. 봐봐요. 관심이라는 뜻도 있고 염려라는 뜻도 있고 걱정이라는 뜻도 있어요. 관여라는 뜻도 있고요. 되게 많죠. 그러면 concern이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책을 다시 보시면 concern이라는 단어 뒤에 뭐 붙었죠? for가 붙었죠. 그럼 다시 한번 concern for. 자, concern for 하면 뭐뭐에 대한 관심, 뭐뭐에 대한 걱정, 염려, 뭐뭐에 대한, 그러니까 이 for를 뭐뭐에 대한이라서 가는데 뭐뭐에 대한 관심, 이 먼저. 그 다음에 뭐뭐에 대한 걱정, 염려. 그래서 for만 그런 것이 아니라 about이라는 단어 있죠? 우리 배웠던 거요. 그럼 뭐뭐에 대한 관심도 되고 뭐뭐에 대한 염려, 뭐뭐에 대한 걱정 된단 말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뭐뭐에 대한 관심, 염려. 그럼 express genuine concern for refugees니까 누구에 대한? refugee는 피난민, 난민이에요. 피난민. 피난민. 그럼 피난민들, 난민들에 대한 진정한 염려, 근심, 걱정, 관심 이런 것들을 표현한다 이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 밑에 gene, 기본 단어, 유전자 기억해 주시고요. genetic, 색칠, 유전의, 유전의, 그다음 genetics, S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렇게 S로 끝나면 학문명입니다. 학문명. 이 학문명은 단수 취급해요. 유전학, 단수 취급입니다. 유전학. 여러분들 그 GMO 푸드 들어본 적 있나요? GMO 들어본 적 없어요? 예전 GMO 푸드. 음식은 알겠는데 GMO는 뭐요? 이러면 안 돼. Genetically modified. 푸드입니다. 오는 어디 있어요? 여기 오 GMO가 이거 GMO 이거예요. 그래서 modify가 변형하다 뜻이거든. 그래서 유전자 변형 식품이에요. 유전자 변형 식품이 뭐냐면 콩이 원래 요만하죠. 근데 유전자를 조작해 콩 하나만 이따만하게 만들어봐. 그럼 콩으로 만드는 게 두부죠.
여러분들이 우리 두부 많이 먹잖아요. 찌개도 넣고 하잖아요. 그 두부가 원재료가 콩인데, 그러면 GMO 유전자 변형 콩으로 만든 두부다. 그걸 먹겠어, 안 먹겠어? 물론 결과로는 실험 결과로 인체에 무해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게림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트 가보면 GMO 푸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 콩이겠죠. 유전자 변형 식품을 사용한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이 가끔 써 있어요. 태그에. 너네가 지금 장을 안 보니까 그냥 생각 없이 보는데 그게 GMO 푸드예요. 뭔지 알고 있지? 그래서 genetically modified food다.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이렇게 이해하면 빠르던데? KFC 좋아하죠? 치킨. 아니 뭐 하여튼 어떤 부류든 상관. 치킨 좋아하지. 너희가 생각하는 닭다리의 크기가 얼마야? 너희가 생각하는 표본적인 닭의 다리 크기. 펜 줘봐. 요 정도 아니에요? 요 정도죠? 그럼 이만하던 애가 어떻게 해주지? 딱 좋다. 이만해 줬어. 어때? 왕건이네. 박수 칠 일이에요? 좋아. 그러면 이번엔 닭다리가 이만해 줬어. 미국 닭이래. 아, 미국 애들은 사람도 크고 닭도 큰가? 그럼 이만한 닭의 다리가 이만하면 대체 몸통 사이즈는 전체 크기는 얼마나 해야 돼? 아니, 한국 닭은 요만해. 미국 닭은 다리가 이만하대. 그럼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면 요 차이잖아요. 그럼 미국 닭은 대체 전체 사이즈가 얼마나 해야 돼? 엄청 크네? 그럼 대박이야? 자, 이게 뭐냐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KFC 알죠? KFC. 유전자 변형을 해서 다리만 크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닭못 그리겠다. 잠깐만. 닭이 비율이 딱딱 맞아야 되잖아. 예쁘게. 근데 다리만 이만하고 몸통은 별로 안 크고. 왜냐면 사람들이 다리하고 날개만 좋아하니까. 닭가슴살 폭포도 안 좋아하고. 그러니까 몸통은 안 큰데 날개는 크고 다리만 크고. 그럼 어때요? 닭 이상해지겠지. 근데 먹을 때는 오 왕건이네 대박이야 이러고 좋아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GMO 푸드예요. 그게. 그러면 얘들은 사람들이 이제 그거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 미국 사람들은 되게 좋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다고 생각. 다리가 이만하면 몸통은 대체 얼마나 큰 거야? 나는 분명 치킨을 시켰는데 칠면조가 아닌데 얘는 왜 이렇게 크지? 라고 하다가 그때부터 이제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아 진짜 실제 그래요. 그때부터 이제 GMO 푸드가 금지되기도 하고 뭐안 쓰기도 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예문을 잠깐 더 볼게요. 그래서 genes would have changed, would have pp 섹션. 뭐뭐 했을 것이다. would have pp는요, 뭐뭐 했을 것이다 해석하시는데. changed during the human evolution. 그래서 인류 혁명 동안 바뀌었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다,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유전자의 노예입니다. 자기 얼굴을 보세요. 만족해? 만족이 안 돼? 엄마 아빠를 봐. 엄마 아빠 탓이야. 자, 그 다음에 이쁜 것도 엄마 아빠 탓이고요. 덕분이고요. 자, gender 성별 기본 단어니까 기억하신데 밑에 gender discrimination 보이세요? 색칠. 특히 얘들아 특히 discrimination은 따로 정리하세요. 이 discrimination이 차별인데. 동사를 따로 하나 더 볼까요? discriminate. 이 단어는 반드시 외워야 되는 단어입니다. discriminate. 이게 첫 번째 뜻은 얘들아 구별하다의 뜻이에요. 구별하다. 그래서 본적 있죠? distinguish. 본적 있죠? 구별하다. 그다음 discern 이런 단어도 있거든. 이게 구별하다야. 물론 구별하다 뜻도 있지만 차별하답니다. 근데 어떤 차별을 하는 거냐면요. 잘 들으세요. 인종 차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배운 적 있죠? 그 흑인들한테 왜 버스, 너희들은 저 안쪽 칸에 앉아라 뭐 이렇게 한거 알죠? 그게 discriminate예요. discriminate. 수능에서는 구별하다 뜻으로도 나옵니다. 그때 이왕 공부하실 거면 구별하다만 공부하지 마시고 차별하다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at work 따로 밑줄 직장에서예요. 그래서 직장에서의 성차별이죠. 성구별이라고 읽으면 안 되겠죠. 여기서는 성차별이라고 읽으셔야겠죠. 그 다음 genocide 좋은 단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외워야 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전쟁하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래서 전쟁 초반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범했을 때 이제 어떤 한 마을을 그냥 초토화시켜서 뭐 어린아이고 뭐고 그냥 싹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 현장에 가서 나중에 가서 이것은 지노사이드다 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야? 대량학살.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전쟁을 하더라도 나라끼리 약속한 게 있어요. 그 약속한 게 뭐겠어? 어린이와 여성은 전쟁에서 피해자로 만들면 안 된다. 이게 서로 약속하는 거야. 군인들끼리만 하는 거죠. 전쟁은 군인과 군인이라는 거지 군인과 민간이냐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군인이면 민간인이 저 앞에 보여. 적국이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한국하고 일본이 전쟁 났다고 쳐봐. 물론 일본이 밉지만 민간인이면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서로 약속돼 있다고 전쟁하는 나라들끼리라고 하더라도. 왜? 전쟁은 결국 명분 싸움이에요. 내가 이기더라도 명분이 없으면 전 세계한테 왕따 당하겠지. 그러면 지속하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나라와 나라끼리 서로 약속한 게 있단 말이야. 예를 들면 부상병. 여러분 적십자, 십자가 달려있는 사람은 전쟁에서 총으로 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거 부상병을 치료하는 닥터거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내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뭐라고 하지? 의사야? 근데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일본하고 전쟁을 했는데 일본이 적국 병사잖아. 예를 들면. 그럼 적국 병사가 다치는 모습 보고 나는 센가? 그럼 안 돼요. 차별 없이 의사라는 존재는 차별 없이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걸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 인류가 어쨌건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겪었잖아요. 겪으면서 서로 약속을 한 게 있어요. 국제법으로. 그걸 약속을 어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 근데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면서 뭐 너네가 이걸 어겼니, 너네가 저걸 어겼냐 서로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예요. 거기서 나온 단어가 슬픈 단어긴 하지만 제노사이드라는 단어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문 봤을 때 이게 뭔 단어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집단 학살입니다. 그래서 be accused of 색칠하시고요. 아, 오늘 할 말이 많아지네. accuse A of B. 수고해요. 선생님이 아까도 계속해서 능동 얘기하지만 능동이 나오면 수동이 같이 딸려 나오는 겁니다. 주어는 A를 B라는 이유로 비난하답니다. 고소하다도 있지만 비난하다. 이 B라는 단어가 바로 이유가 되는데 자 주어 accuse A of B는 A를 비난하는 건데 of가 이유라고 했죠. 얘하고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blame. A 얘는 for를 써요. B. 그래서 주어는 A를 비난하다까지는 같아요. 비난하다, 책망하다 뜻이거든.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주어는 A를 비난하다, 책망하다인데 뒤에 쓰는 전치사가 다를 뿐이에요. 해석은 동일해요. 그래서 주어는 A를 B라는 이유로 비난하다. 주어는 A를 B라는 이유로 비난하다. 이걸 수동으로 만들면 A, B, accused of B. 얘는 A, B, blamed for B가 되죠. 능동이 나왔으면 수동이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A가 B라는 이유로 비난을 받는 거죠. Be accused of, 비난받다예요. 그럼 책에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한 번 더 응용한다면 blamed for, be blamed for genocide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량 학살, 집단 학살로 비난을 받는다. 이렇게요. 마지막 단어입니다. 오늘 homogeneous인데 homo 동그라미 치시고요. homo는요, 같다라는 뜻이에요. 옆에 보시면, 어원 보시면. 그래서 동종의. 옆에 보시면 반이어로 heterogeneous가 나오는데 hetero 동그라미 치시고요. hetero. hetero는 이종의란 뜻이에요. 다른 거야. 그래서 homogeneous, heterogeneous 그렇게 같이 외우시면 돼요. 밑에 파생어 예문 좀 보세요. culturally homogeneous groups인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와 일본과 중국은 물론 다른 나라지만 동양권이라고 하죠.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culturally homogeneous groups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만 설날인가요? 중국도 춘절이라고 하죠. 일본도 설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일본과 중국은 공통점이 뭐야? 음력을 기반으로 해서 설을 세죠.
우리나라만 설이 아니야. 일본도 설날이고 중국도 설날이야. 그럼 미국도 그러니? 미국은 해피 뉴 이어 하는 게 언제야? 1월 1일이죠. 양력. 그죠? 그래서 한국과 일본과 중국은 여기서 나온 대로 culturally homogeneous group이에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